사진 너목보육 방송화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육에서 4번 싱어의 반전 무대가 공개됐다. 22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육에서 모두가 실력자로 예상했던 4번 싱어는 음치였다. 이날 방송에서 노서연, 이무송 부부는 고민 끝에 2번 남녀를 음치로 선택했다. 이 결정에 패널들은 반발했다. 이에 노서연 부부는 다시 바꿔도 되느냐? 고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MC들은 노서연 부부에게 재선택의 기회를 줬다. 노서연 부부는 4번 남자를 재선택했다. 그러나 다시 2번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결국 2번의 무대가 공개됐다. 노서연과 이무송의 예상은 적중했다. 여자는 실력자였지만 남자는 음치였다. 이번엔 그동안 성악가 부부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그래서 출연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4번의 반전 무대가 공개됐다. 모두가 실력자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4번 싱어는 음치였다. 4번은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에 한 번 실패를 겪었었다. 그 후 1년간 립싱크 연습을 해서 너목보 6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3번은 이무송의 예상대로 실력자였다. 이무송, 노서연 부부와 멋진 하모니를 이뤘다. 이에 노서연은 생김새와 다르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며 기뻐했다.